병들어 주저앉은 소를 헐값에 사들여 불법 도축해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손질된 고기는 일반 한우와 섞여 유통됐습니다. JTB 오정현 기자입니다. 소를 실은 트럭. 한참을 달리더니 어느 축산 농가에 멈춰섭니다. 잠시 뒤 잠복하던 경찰이 들이닥치고 채 도축이 끝나지 않은 암소 사체가 아둥글고 이미 손질이 끝난 소고기도 발견됩니다. 불법 밀도축 현장입니다. 퇴비와 분뇨더미 옆에서 비위생적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곳에서 도축된 소들이 바로 병들고 다친 소였다는 점입니다. 도축업자 53살 황모 씨 등 일당은 병들어 폐기 처분을 앞둔 소들을 30만 원에서 60만 원 헐값에 사들여 불법 도축해왔습니다. 경찰 수사로 드러난 것만 1년 동안 10여 마리. 손질된 고기는 시중가의 반값에 팔려나갔는데 정육점과 음식점 측은 건강한 소가 아니란 걸 알면서도 사들였습니다. 문제의 고기는 일반 한우와 섞여 소비자 식탁에 올랐습니다. 정상 도축이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소가 기립을 해야 됩니다. 소가 말라 있고 또 콧물을 흘리고 있고 또 어떤 것은 기립을 못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죽기 전에 밀도축을 하는 겁니다. 경찰은 도축업자 황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음식점 주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또 소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을 앞둔 만큼 최근 불법 도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.